저는 지금 임초리에 왔습니다. 여기는 임초리 입구 상면 초등학교 앞이네요. 그죠? 예, 상면 초등학교 앞에 제가 여기 한이 마을에 한 20년, 15년째 주말주택으로 쓰고 있는데, 여기에 뭐한 6개월 전에 철물 건재사항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, 나는 여기 원주민께서 이거를 하셨나 했더니, 사장님 마석에 계셨어요? 예, 마석에서 한 10여, 10여 년 넘게 건재상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터전을 옮기셨네요? 예. 자리가 워낙 좋고, 이쪽에 그 펜션들이나 뭐, 이런 가평, 양평, 특히 가평 쪽에는 가장 핫한 사업이 사실은 철물 건재예요. 저희, 아는 분도 그 저기 철물 건재 이런 쪽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성장세가 엄청나죠. 예.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주로 취급하시는 자재들 뭐 철물 건재하면 뭐다 취급을 하시죠, 그죠? 그렇죠. 웬만한 건 점점 예. 늘려가면서 예, 이 이제 지역에서 쓰시는 해야죠. 작업들은 매장도 깔끔하고. 진입, 도로 진입도 좋고. 아직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, 이제 지역에. 네, 예. 이제 얼마 안 돼서요. 여기 뭐, 이건 지역이라서 경쟁, 그, 다들 아시는 분들, 뭐, 연줄연줄이라. 사실 이런 데 계시려면 명함 뒷면에 이, 저기, 감투를 한 10개 쓰셔야 돼요. 그 차차 하시면 될 테고. 예. 아, 지금 이 사업이 가장 요즘에 핫한 사업이에요. 어쨌든 저희 동네에 오셨으니까 제가 가끔 들려서 물건도 좀 사가고요. 또 사장님 조언도 좀 듣고 그러겠습니다. 사장님, 이제 배송도, 당연히 아, 배송도 그럼요. 당연히 해주시고. 그럼 물건이 크든 적든 뭐 그건 아주, 네. 그죠? 동네이기 때문에. 예. 주로 어디까지 나가시나요? 상면, 상면 덕 조종면, 네, 조종 덕현리 뭐 덕현리, 그쪽. 뭐 청평 근처까지도 그죠? 네. 예. 이쪽이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고 펜션이 뭐 가평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자잘자잘한 뭐그 필요한 공구, 철물, 건재, 페인트, 생활용품, 전기 자재 뭐 많을 거예요, 소소하게. 네. 그죠? 예. 앞으로 아마 굉장히 번성하실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사장님이 성함이 여기 사장님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.